와 어떡해. 방금 캣콜링을 당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일단 제가 좀 적어봤어요. 에펠탑 보이는 숙소 잡기. 이건 해결. 파리에서 크리스마스 보내기. 에어비앤비에서 요리해 먹기. 현지인 친구 사귀기. 도청 카페에서 책 한 권 달기. 빵 맛집 투어. 파리 파리바게트 가고. 근교 여행. 이 정도로 적어봤고.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에어비앤비에서 요리해 먹기. 요리를 해 먹어 봅시다. 오늘 해 먹을 요리는 감자 치즈 그라탕. 귀여워.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프랑스는 신기한 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따로 없대요. 그냥 같이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분이. 와, 진짜 대박. 눈물이. 감자가 푹푹 들어가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여기다 이거 위에 올리고 딱 들어가서 와 진짜 대박인데요? 야 비춤! 와 오늘 날씨 무엇이야? 치즈. 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첫 요리 성공적인데요? 제로콜라가 지금 딱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가 바로 숙소, 우리가 숙소가 여기 뒤인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커튼 같은 데인가 봐요. 약간 예. 네. 집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어. 여기는 진짜 좀 지나가다가 호텔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아니 안에 보니까 마트인 거예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고급진 마트 이렇게. 와 시리얼도 종류 진짜 많아요. 어제는 하나밖에 없어서 없었는데 오래요. 와 진짜 코크 어제 못 산 게 한이 돼가지고 너무 싸다. 와 코크 라이트. 와 종류도 엄청 많네. 와 이건 뭐야? 페리스 코크? 와 이거 무조건 사야지. 어제 남은 피자랑 아까 산 코카콜라랑 저희 룸메님께서 이거 밤 이거 주셨어요. 밤 요거트? 룸메님은 정말 특이한 게 이것만 먹는데요. 아 너무 행복하다. 그러게 약간 맛이 다르지 않겠지? 맛 똑같아요. 드셔보세요. 아니 피자가 얼마냐면 2유로 안 해요. 괜찮네. 괜찮아? 한끼인데 30유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햄버거 세트 먹었거든요? 16유로 나왔어요. 햄버거 세트 하나에. 맥도날드가 싸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남자친구 있으시구나. 이거 오는 거 허락해줬어요? 아니 연말 혼자 보내야 되지? 이후 혼자 보내야 되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야 되지? 연초 혼자 보내야 되지? 심지어 제가 1월 8일 생일이었고 그럼 생일까지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빨 나왔어. 아 제가 4년 전에 유럽에서 그거를 다 보냈거든요. 크리스마스랑 이런 거 다 보냈는데 저는 그러고 헤어졌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크램블 에그. 물을 들고. 진짜 맛있어. 간단. 오늘의 점심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침에는 진짜 핑크 노을이었어요. 와, 이틀 연속 너무 날씨가 좋다. 근데 추워가지고 패딩은 꼭 입어야 해요. 대학교 1학년 때 했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가면 제가 파리에 있는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가야 돼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책을 이거를 읽는 게 저의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와,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보는 친구 만나러 왔어. 친구. 저는 오늘 카페 가서 노트북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막 관광지를 딱히 막 여행하진 않았지만 그냥 저는 여기 걷는 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볼 게 너무 많고 그냥 밖에 있으면 행복해요. 파리의 아침 햇살이 너무 좋아요.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오늘은 안 가본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냥 지금 발길이상 와, 되게 올드카다. 너무 멋스럽다. 가는 길에 엄청 예뻐 보이는 식당을 발견했어요. 27.5. 괜찮은데? 와, 집 근처에 미쉐린이 있어서 여기를 예약을 원하면 여기다가 예약하면 된대요. 여긴 이렇게 미용실도 있고 저기 카지노. 걷지 않았다면 몰랐을 카지노. 와, 대박. 이 거리를 걸으니까 어제 거기가 나왔어요. 뭐야, 여기 에펠탑이잖아. 아니, 이 동네는 무슨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에펠탑이에요. 베스트 명당이에요, 아주. 밑에 콘셉트도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도 되게 예쁘고. 와, 여기 진짜 아메리카노도 완벽하고 와이파이도 완벽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진짜 친절하고. 와, 저 최고인 곳을 찾아왔네요. 제가 간 곳 여기에요. 레스 온 데스 카페.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네. 뭐야. 아니다. 어떡해. 어떡해. 아, 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 무서워.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 두고 쌓여 있어요. 어떡해, 엄청 무섭다. 진짜 이 예쁜 곳에서 저도 무슨 날이다. 방금 캣콜링을 당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에펠탑 근처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여기 구독해 주셨어요. 저희 아프리카 친구가 여기서 불 쬐고 있었는데. 저 오늘은 엄청 늦잠 잤고. 오. 몰랐는데 여기에 소질이 있나 봐요. 플레이팅의 소질이. 오늘도 에펠탑 하면서 이렇게 먹어요.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지 에펠탑이 엄청 흐려요. 날씨도 전체적으로 흐린데 파리에서 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12유로 장보고 와가지고 엄청 알차게 세 끼 잘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건너편에 한국 식료품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날씨와 물 색칠하냐. 너무 좋아요. 케이마트는. 미쳤다. 진짜 너무 행복해. 이거 소스도 있네. 미쳤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야채김밥. 김밥 꼬다리도 봐요. 너무 귀엽다. 꼬다리를 봐요. 이건 닭강정. 떡볶이가 제일 땡겼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일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돼서 학생이요. 워킹? 아니 저는 학생이. 아 그래요? 네. 여행 하는데 한 달 동안 있어요. 지금 격리 그런 때문에. 26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알았어. 고마워. 알았어. So cute. Merci. 여기 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식 먹으면 그냥 한 20유로 넘거든요? 네. 근데 저 한식 쇼핑했는데 20 얼마 나왔어요? 엄청 많이 샀는데. 그리고 저 진짜 너무 떡볶이 땡겼는데 떡볶이랑 진짜 라면 너무 땡겼는데 매운 거 진짜 왕매운 거 먹고 싶은데 매운 피자를 먹어요? 매운 피자를 시켰는데 안 맵죠? 전혀 안 매운 거야. 왜 전혀 매운 거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얘네 맵다는 기준이 뭐야? 진짜 안 드실 거예요? 진짜? 그럼 나는 하나만 먹어야겠다. 다섯개 먹고 싶어. 근데 너무 한국인 맛. 아, 나 근데 지금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는데. 얼마예요, 그거는? 이게 아마 2점 몇 유로였던 것 같아요. 비싸구나. 여기 일주일 있으면 이게 안 비싸다는 느낌이 들까요? 식당이 맞아, 너무 맞아. 비싸니까. 빨리 되겠다. 밖에서 먹고 싶은데 지금 밖에가 밖에가 춥고 그리고 안개가 엄청 껴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두 개 떡볶이랑 흰쌀밥. 저거 치즈 넣을 거 아니었어요? 저 이거 먹다가 이거 오리지널 맛을 한번 느껴보고 치즈 한번 먹고 그러려고.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이거는. 저는 100%예요. 100%에서 지금 침 나왔어. 지금 사회제 보면 뭐 사회제 보면 제일 지금 진지하고 지금 제일 들떠있어. 지금 남자인 거거든. 어떡해. 너무 떨려. 와. 와. 미쳤어요? 진짜. 와 진짜 미쳤어요. 미슐랭 나와. 아니 미슐랭 진짜 필요가 없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저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거 제일 맛있어요. 좀 이렇게 딱 적당히 맵고 맛있지? 햇반이 2.11유로, 틈새 라면 1.44유로, 짜파구리 1.39유로, 치즈볶음면은 1.3유로, 이게 1.75. 대박, 비추얼. 어찌하지? 오. 넣으니까 너무 맛있다.